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입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남북문제, 안보, 3차 추경 처리 등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정상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추경 처리를 위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긴박한 남북문제 해법을 마련을 위해서 관련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안보를 지키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